짜잔! 안녕하세요. 6시 내다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들 농장 다녀왔는데요. 그때 아이들 이렇게 좀 담아왔어요. 제가 어떤 아이들 사가지고 왔는지 하나씩 조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뭐 많이 사오지는 않았는데 너무너무 귀여운 아이들,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들 골라와서 지금 막 너무 좋아요. 네.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오늘 골라온 아이들 진짜 너무 귀여운 아이들 골라왔거든요.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첫 번째로 이 문스톤. 아, 너무 예쁘죠? 이 문스톤 제가 이 아이들 세포트 들고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알사탕이 하나가 이렇게 좀 빠져있네요. 여러분, 요거 진짜, 어머나. 너무 알사탕이야. 그치? 너무 알사탕 같이 생겼죠?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네, 요 문스톤. 미인 종류입니다. 제가 이 아이는 진짜 잘 골라온 것 같아요. 보세요. 요거 얼굴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있는 아이예요. 이 문스톤, 미인 종류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해지기까지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에요. 미인 종류들은 이렇게 묵고 오래되면 이렇게 입장이 짧아지고 동글동글해지는데요. 요렇게 된 아이들 사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거 한 포트에 여러분 5,000원이에요. 5,000원. 요거 진짜 너무 잘산것 같아. 너무 예쁘죠? 요 문스톤 제가 이제 합식해서 심어보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요거 세 포트 사가지고 왔는데 사실 합식하기에도 너무 아까울 정도로 하나하나가 너무 예뻐요. 요거는 제가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있는 수영이 너무 예뻐가지고 이거 이렇게 사가지고 왔거든요. 너무 예쁘죠? 진짜 미인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아이는 네, 요 아이도 이 아이는 문스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딱 가운데가 있고요. 이렇게 뺑 둘러서 이렇게 자구가 있습니다. 자구가 이렇게 뺑 둘러서 세 개가 이렇게 있는 아이예요. 너무 예뻐. 그죠? 진짜 너무 예뻐요. 요거 이제 제가 문스톤 세개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요 아이들을 조금 중심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러분, 이거 스노우볼인데요. 스노우볼. 이게 이제 정식, 학명이 멕시칸 스노우볼입니다. 너무 예쁘죠? 제가 농장에 가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진짜 너무 한눈에 반했어요. 스노우볼. 요 자구 좀 보세요. 와, 요거 제가 진짜 저렴하게 사가지고 왔어요.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가격 3,000원에 제가 사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지금 봐도 너무 잘 골라온 것 같아. 근데 지금 농장에서 지금 집에 왔을 때 후회하고 있어요. 더 사가지고 올 걸. 이게 집에 이제 다육이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적당히 사가지고 오려고 이렇게 조금 마음의 브레이크를 좀 거는데 이 아이는 더 사가지고 올걸 그랬어요. 문스톤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 요거 라즈베리 아이스거든요. 라즈베리 아이스 짠! 너무 귀엽고 예쁘죠? 요 아이를 제가 7포트 사가지고 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사가지고 왔을까요? 그렇죠. 네, 요 아이들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 아이들 합식하려고 네, 합식해서 예쁘게 심으려고 요 아이들 제가 7개 사가지고 왔습니다. 이 아이들은 한 포트에 제가 1,000원씩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짱짱해요. 너무 짱짱해.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요. 그래서 제가 요 아이들은 아주 예쁘게 네, 합식하는 것까지 여러분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근데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아이들 농장에서 이렇게 제가 사가지고 왔습니다. 뭐 많지는 않아요. 이게 종류는 사실 세 가지인데 요세 가지 다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아이들
사가지고 왔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요. 너무 예쁘죠? 어, 이 스노우볼 보세요. 와. 자, 이렇게 제가 농장에 다녀온 네, 아이들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어, 진짜 너무 예쁘죠? 나중에 이 아이들 예쁘게 또 합식한 모습까지 네,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아이들은 지금 다 동영다육이어가지고 겨울에 너무 잘 자라는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또 이렇게 분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아이들이어서 너무 더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아, 너무너무 예쁩니다. 이 아이들 딱 나중에 변신한 모습들 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라즈베리 아이스입니다. 라즈베리 아이스. 네. 그리고 네, 스노우볼. 아, 너무 예쁘죠? 얘는 스노우볼. 그리고 문스톤. 네, 문스톤이에요. 따글따글한 아이들. 너무 귀엽죠? 네. 요 아이들은 따로따로 심을까, 지금 합식할까 너무너무 고민이에요. 너무 좋다. 네. 다음에 또 더 멋진 아이들 또 제가 농장에 가서 또 소개도 해드리고 예쁜 아이들 많이 많이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